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부제가 되어 있는 순례자들의 찬양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한 폭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할 것 없이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그런 것입니다. 값주고 사신 사람들,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 됨이, 공동체 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경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도 모인 우리 성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뭐 빼앗긴 마음, 위기의 사람들, 위기의 중년, 또 가장 바쁜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우리 공통점들, 또 그런 표현들, 위기의식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오직 한 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공통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일만 지나가면, 이번 일만 고비만 잘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네.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었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대박 나서 야 참 걱정거리도 없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하루 사는 게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같은 목적이 있고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우장상 두려워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평생 먹다가 썩을 거 쌓아놓고 사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우리는 거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창조의 주인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리고 다시 올리워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명이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 하나 됨은 성삼위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 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됨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수평적으로 사명으로 흩어짐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두 글자로 모으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도이거나 질서이거나 아니면 무슨 세상에 빚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과의 하나됨이고 또 형제와의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예, 이것은 그 하나됨, 이 유니티는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유니포머티가 아닙니다. 예,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옷을 입어서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는 내적인 하나됨, 영적인 하나됨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그와 같은 하나됨과 동일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 폭의 그림과 같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이번 주는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주간이고 그래서 축제 갔습니다. 물론 어제도 우리 청년 제자반 18명 시작했는데 그 다니는 직장 또 집에 또 근무하는 건물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와서 전화가 저에게 계속 왔어요. 우리 교역자들도 와서 저에게 계속 어떻게 할까요? 건물에 같은 층에 같은 층은 아니고 위층에 뭐 또 어떤 가정에 또 아이들의 확진자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하면 바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될 텐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검사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나요? 왜냐하면 출근도 했다니까, 그죠? 회사에서 그냥 출근하라 그랬으니까 출근하고, 그죠? 식당도 가고 물건도 사고. 근데 제자 훈련만 못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되 그 외 나머지는 다 미룬다면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은 몇 순위로 밀릴까요? 끝도 없이 밀리겠죠? 나중에는 취미생활보다도 밀리고 친구 만나는 것과도 밀리고 하다못해 카톡 하나 확인하는 것보다도 밀리겠죠?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확진될 게 분명하다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따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한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주의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일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도 이 바이러스의 포위망은 바로 우리 옆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떻게 감염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게 뭐 종말론적이진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고 깜깜이 전파가 주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당당하고 분명하고 목적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공포 괴기 영화처럼 열심히 피하고 피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다 죽는 그런 결과는 되지 않겠죠? 예, 그 정도로 두려워해야 될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지키고 단정하고 분명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 요즘 어려운데 교회는 뭐 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막연한 얘기예요. 뭐가 얼마나 어떻게 누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뭐 해도 되나요? 무엇을 모여야 하고 무엇을 모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데 교회라도 좀 안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막연한 얘기죠. 이제 이런 오래된 위기를 겪고 나면서 어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분들이나 뭐 레스토랑 혹은 식료품점 혹은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하는 분들에게 아유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실례예요. 그렇죠? 그들은 생존이 달려있고 가족의 일들이 달려있어요. 우리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심지어 유흥업소와 술집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제발 니들은 신앙생활이라도 좀 안 해줄 수 없니? 그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독일 사회가 세속화됐지만 그래서 몇 명 이상 집회를 금지합니다. 프리밭 잔치나 파티나 이런 것은 몇 명 이상, 몇 가정 이상 만나는 거 금지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프리밭 파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냥 안 모여도 되는 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민폐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등대이기 때문이죠. 예. 돈을 벌어서 어디다가 기부를 한 것만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목적 있게 사명 있게 깨어있고 그리고 그런 이들이 직업세계 속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결론은 뭐냐? 어제 다 모였습니다. 18명이 다 왔고요. 제가 불안하고 진짜 의심스럽다면 빨리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돈이 드는데요.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의료보험에서 안 해주고 회사에서 안 해줘도 우리가 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문제를 사전에 찾아낼 수 있다면 60유로 든대는데 언제까지 끝없이 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번 하겠습니까? 10번 하면 600유로인데 투자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면 그러면 본인 책임하에 안 하면 되죠. 그 대신에 제자 훈련은 하자. 그래서 어제 다 나왔습니다. 12시가 좀 넘게 끝났어요. 늦게 끝났어요. 어제 간증을 다 들어가면서 18명을 다 들었는데 뭐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갔다 와서 1시까지 피드백이 달리던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좋았다. 그래요. 간증을 듣는데 18명 중에서 9명이 보니까 메인스트림. 물론 이제 좀 늦게 온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9명이 메인스트림이고 9명은 이제 좀 늦게 온 분들이죠. 늦게 온 분들도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른 데서 또 유학하고 이제 30대인 청년들도 사실은 벌써 인생 유전이 파란만장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력과 경력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자녀 세대의 일들 또 우리 자신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은혜 또 많은 감사 많은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어제 축제였습니다. 또 식사를 준비한 분들 그리고 찬양팀을 보니까 어제 또 우리 올스타로 꾸렸어요. 올스타로 제가 제 목양실에 있는데 옆에서 막 처음에 준비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동춘 서커스단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우리 교회 막 대표 뮤지션들이 막 쫙 모였어요. 예, 그죠? 예. 그 조용필과 유대한 탄생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좀 올드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떠난 지가 오래돼서 정말 좋았어요. 뭐 어떻게 공연장 같기도 하고 문은 열어놓고 했습니다. 근데 소독도 열심히 하고 마이크가 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이크에다 대고 그냥 소독약을 팍팍 뿌려가지고 축제 분위기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활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왜 축제 같은가? 이 공무원 행사 같은 거를 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행사지 그냥, 그죠? 그건 일이에요.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데 행사 벌인 건 행사예요, 그죠? 무슨 뭐 공연장 전시, 그 다음에 무슨 설명회 뭐 이런 거는 행사지. 그걸 축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행사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일들. 그런데 왜 양육을 축제라고 할까? 본질적이기 때문이죠. 그걸 준비하고 섬기는 일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본질적인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나가서 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여러분 그게 본질적이라고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에요. 그렇죠? 뭔가 비판적인 생각이 담기는 그런 일들이에요.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내가 성장하고 내 안에 불이 켜지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것이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게 교회야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복되고 기쁜 거예요. 뭐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나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나 행복하는 거예요. 12시가 넘었지만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여러분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고 뭐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어느 때는 이제 잠을 못 자잖아요. 저도 뭐 커피를 마시고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자는 그래서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일생 동안 안 받을 수는 없죠. 요즘은 잠이 적은데도 잠이 잘 안 오는 일이 종종 있어서 아 늙어가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잘 안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식사를 좀 조금 부하게 했다 그러면 커피를 어제도 우리 앞집 사는 정아목의 집사님이 청년부에 커피를 준비했는데 저한테 뭐 시음하듯이 두 개를 갖다 놓고 어느 커피인지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 커피 시음을 해가지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속은 생각이 드는데 또 성의가 괘씸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옛날 뭐 콜라 시음회처럼 눈 감고 얘가 체프잖아 둘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도 또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우리 청년 제자반에서 그 얘기 했습니다. 이 영적 습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 이거 중독성이다. 근데 중독성이라는 게 항상 모든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중독성, 좋은 중독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리지 않는다. 어느 정도 물리지 않느냐. 제가 여름에 우리 집사님들 몇 사람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집에 갑시다. 그런데 그 여름에 맥도날드에서 그 콜드브루 커피, 냉커피를 여름에만 팔거든요. 상당히 진해요. 근데 그 콜드브루 냉커피에다가 얼음 타서 마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또 갈증이 있을 때는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운동을 하고 나서 한 11시쯤, 11시 반 돼가지고 맥도날드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콜드브루를 시켜가지고 마셔요. 마시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 커피 마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거길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 오늘 잠 못 자요.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잡아야 하는 거지. 그래도 그게 마시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12시가 다 됐는데 콜드브루를 그냥 쫙 마시는데 너무 좋아요. 온몸에 확 흡수되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리필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해병대 출신 집사님이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또 리필을 한밤중이니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필을 해다가 온 거를 또 다 마셨어요. 많을 때는 두 번 리필을 했습니다. 두 번 리필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마실 때는 아무래도 오늘 자긴 어렵겠다. 그래도 잠을 못 자더라도 이 콜드브루의 이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 여러분 잠을 유보하고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 커피 한 잔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커피에 비유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또 그렇게 제자훈련하지만 정말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커피 마실 때 잠자는 거 별로 걱정하지 않듯이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몇 시간 못 자고 앞에 서 있어서 오늘 조금 피곤할 것 같다. 어제도 물론 그랬지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기분이 맑고 좋습니다. 우리 몸에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커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자녀 세대 또 청년 세대 연령차가 한 15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 됨이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간증들은 결국은 결론이 다 한 방향으로 모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은 귀한 향유와 같고 그리고 새벽 이슬과
같습니다. 향유는 예전에는 치유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이 향유가 쓰여 있는 거예요. 새벽 이슬은 약재에 쓰이죠. 그리고 목마름을 가진 이들에게 가장 정결하게 이 목마름을 잠재우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새벽 이슬이죠. 물론 마음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새벽 이슬이 단말마적인 짧은 수명을 나타낸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접어가도 가는 세월이 아쉽고 지는 태양이 서글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날레를 향해 갈 때는 우리는 완성을 바라보면서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갈 때 온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나면 아이고 이제 나도 한숨 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출발을 가졌지만,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며 성령 안에서 띠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성령의 네트워크라는 말보다 더 멋지고 좋은 말은 없습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이 수술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멜대합니다. 거기에 답글을 쓰고 축복과 격려를 합니다. 예, 영혼 빠진 무책임한 립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마음과 진정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의 장 어딘가에 뭔가가 이 아련하게 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치유함을 경험하고요, 힘을 경험하고 소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모델을 세상에도 전파해야 돼요. 예. 그들이 십자가를 안 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치유와 하나됨과 그리고 회복됨이 무엇인지를, 예, 이 클라이막스가 그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전파해야 돼요. 예. 전에 삼성물산 법인장 계셨던 그 김아무개 집사님은 설교에 오면 항상 그렇게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자기는 은퇴하면 아, 이걸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적으세요. 신방 가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직원들에게 그 할 얘기나 영감이 많이 떠오른대. 그러면서 이제 써먹으려고 그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오랜 직업 세계에서의 잔뼈가 굵은 그분이 아마 리더십의 요체를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긴급하고 또 오늘 가장 현안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치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넓혀갈 수 있는 건강한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상처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분열하고 찢기는 공동체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교회 모델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교회 니들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들의 저널리즘일 뿐입니다. No.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처입은 치유자들, 하나님 앞에 이 헬몬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있는 것,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새벽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물에 고기를 잡지 못한 이들의 그 다음 날의 깨달음이 복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순례길의 정착지인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그 시온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영원할 것입니다. 예, 불안한 상상하지 마세요. 교회 깨지면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 잘못되고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교회는 영원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온전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맑게 깨어있고 영감과 통찰력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